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진 시장에서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오는 28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 다시금 미국 증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증권이 오늘 SK하이닉스를 10월 일본 키옥시아 상장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키옥시아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전략적 협력 등이 기대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공식화와 중동 긴장 고조에 국내 정유 관련 종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보다 1달러 82센트 급등한 배럴당 74달러 8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펄어비스가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에서 수상에 실패하며 급락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은 게임스컴에 출품된 작품 중 기재작을 뽑는 시상식 게임스컴 어워드 두 개 부문 후보로 올랐지만 보배를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쉬운 결과지만 11월 지스타가 가까워지면 신작 기대감은 다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피벅 기대감이 장 초반에 감돌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29일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LPG와 항공 그리고 액침 냉각 쪽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역시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1%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하루 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수 흐름을 살펴본다면 전강 후 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고점이었던 2713선까지도 올라갔는데 저점이 2689선으로 이때가 1시가 다가올 때쯤이었습니다. 지금의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2700선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269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코스피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강했습니다. 777선까지도 올랐던 지수는 점차 저점을 낮춰가면서 764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디딘 이후로는 조금은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9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65선의 지수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모를 살펴보면요. 기관은 2,290억 원, 개인은 1,786억 원, 외국인은 3,844억 원입니다. 좀 추세를 살펴보니까요. 외국인의 경우는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오늘 하루 동안 살펴봤을 때도 매도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로 전환된 이후로는 점차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40억 원, 기관은 389억 원, 개인은 1,872억 원입니다. 추세를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매도 규모를 좀 키워가다가 지금은 비슷한 기조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연일 사줬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6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 취하다가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1.93%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76,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2%로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일본 키옥시아 상장의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을 담아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4%대 급등해 주면서 37만 3,50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0.52%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보적인 위탁 생산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대 업체가 우리 업체를 모두 A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독일의 벤츠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4만 9,500원에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역시도 파란불을 켭니다. 1% 넘게 빠져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다시 또 유럽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텔라라의 바이오 시밀러인 스테키바가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오늘장 1.23%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20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금융주는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장중에는 2차 전지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함에 따라서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도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히알루론이 다제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물질 특허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1%대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HLB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한 양행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HLB가 여기에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번 리보세라닙은 이제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85,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캠 역시 지금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가캥 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3%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97,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파트너사인 중국의 시스톤이 LCB71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97,100원까지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여줍니다. 1.6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강했던 휴젤은 쉬어갑니다. 0.3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칙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경제 김종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입니다. 네, 오늘 시장 출발 이후에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S&P 기준으로 V자 완성하고 뭐 신고가 낸 건 그렇다 치죠. 근데 뭐 우리 시장만큼 나스닥도 회복이 네. 조금 덜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뭐 파월 발언 보면서 일단 뭐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냈고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도 뭐 전고점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글쎄 이게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 그 헤즈볼라 문제 때문에 이게 못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유가랑 환율이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건 외국인이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주지 않는 시장을 놓고 보통 신흥국 쪽을 아직 뭐 비워낼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이게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좀 오늘의 조정은 저 또한 생각보다는 더 지수의 폭이 깊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갭 상승 같은 경우가 약했다 보니까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은 저번 주에 계속 매수를 해줬고 현물 기준이죠. 거래소 코스닥에 주식을 순매수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3,900억, 코스닥은 1,400억. 아직 우리나라를 좀 사줄 만한 요인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요인을 보고 지금 매도를 하는 건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IT 같은 경우가 또 시장 대비해서 더 약해요. 그러면서 금리 관련된 업종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다 보니까 시장 색깔도 바뀌나 싶고 지금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시장 한마디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뭘 더 해줘야 되냐라고 좀 잡았는데 아니 그 그러니까 지난 BOJ에 나왔을 때 뭐 BOJ의 수장, 그러니까 부총재는 뭔가 좀 완화된 발언을 했고 수장은 나와서 뭐 상황 따라서는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그것 자체가 판도를 크게 바꿨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뭐 그 부총재보다는 강한 발언이었지만 그게 뭐 환율을 바꿀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은 미국 시장은 뭐 금리나 확정 이런 이슈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거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지금 대외 이슈, 그러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보다는 오히려 엔달러와 그다음에 일본 증시 동향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일본 증시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달러 동향도 다시 144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일단 환율 기준으로는 뭐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원화 강세는 제한적이죠. 우리도 이제 시간에서 움직이니까 시간에서 12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 것이 일정 부분 뭐 반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환율 흐름과 일본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종가에 한 5천억 정도 팔 걸로 보이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대량 매도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처럼 거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힘을 빼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뭘까 살펴봤을 때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직 좀 멀었죠. 목요일 날 나오는 네. 상황. 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일 텐데 벌써부터 팔고 있다? 그러면 정말 안 좋아서 미리 베팅하는 건가? 아니면 뭐 너무 많아서 줄이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SK하이닉스의 매도를.
제 생각보다는 오늘 조정이죠. SK 하이닉스의 조정폭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건 뭐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조정세를 놓고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환의 영향인지, 근데 이 환의 영향 같은 경우가 IT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네.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반대로 하나의 빌미인 거죠.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을 이번 주에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때마침 뭐 환에 대한 방향성, 금리에 대한 방향 다 이게 뭐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이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건자재 쪽도 그렇고 뭐 플랫폼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수급들의 현상 뭐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그러면 IT를 배제하고 그냥 뭐 전혀 보지 않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땐 IT 쪽도 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대형주 중에서 일단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게 유가증권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많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제약업종의 엇갈림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 너무 좋고 또 빠지고 있는 건 뭐 생각보다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업종 내에서 HLB 강보합권, 그다음에 보로노이가 지금 한 15% 강세, ST팜은 뭐 긍정적 재료와 함께 6% 정도의 강세, 퓨처캠도 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반대로 파마리서치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빠지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유한양행 정도가 강세일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코스닥 네. 시장은 바이오가 이렇게 뭔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오가 약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유한양행처럼 뭔가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만 강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제약바이오 쪽과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쪽으로 좀 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좀 약한 쪽은 제약, 뭐 바이오 이쪽보다 약간 미용 쪽, 예, 미용 쪽 이런 쪽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계속 강했었죠. 예, 강하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순수 제약 바이오 쪽, 그다음에 뭐 로열티 구조의 기술 수출이 나타날 수 있는 쪽, 거기 더해져서 AI와 의료의 접목 쪽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지금은 강해요. 이게 약간의 학습효과 형태도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도 있고 금요일 시장에서 유한양행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좀 가격이 정상화가 된 측면이 또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11만 원의 안착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빠졌던 수급, 비정상적 수급 같은 경우가 좀 정상화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 의 수급으로 좀 더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유한양행의 조정 때 이 개별적인 이 종목의 조정도 있겠지만 ETF 쪽 주식 매도하면 ETF 같은 경우도 매도 나오면서 이게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ETF 매도가 나오니 매도를 그 출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종목을 통으로 바스켓으로 내놓고 ETF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 이 ETF의 구성 바스켓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유한양행이 다시금 매수 쪽으로 잡히다 보니까 동반해서 좀 강세가 나타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업종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도 나눠보도록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수와 관련해서 펀더멘탈과 관련 살펴봐야 될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가를 보시면 지금 유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 움직임도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극도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안전자산의 강세라면 뭐 금이나 달러 같은 게 막 튀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뭐 사태는 뭐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금융시장의 입장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위험 요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전된다라고 하면 위험일 네. 수가 있는데요. 확전에 대한 가능성, 이거는 뭐 전제 조건들이 있겠죠. 지금의 상황들, 중동의 상황, 뭐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냥 쉽게 보면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중동 또한 한 차례 주고받은 그런 뭐 다 뭐 대선 전에 이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를 어떻게 뭐 확전되고 안 되고는 알 수가 있는 바는 없죠.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지금 유가의 반응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로 감안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단체의 속성이 무엇인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그 정규군보다 세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국가, 이 헤즈볼라가 속해 있는 그 국가의 정규군보다 강하고요. 여기에는 뭐 무슨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처럼 뭐 지역 반군 정도로 이해하시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뭐 이란의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스스로 여기저기서 사모은 모기들이 뭐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도 이쪽과 정말로 한번 제대로 붙으려면 꽤 많은 피해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정당이 있죠. 그래서 정치 단체이면서 무력 단체인 그런 상황. 그래서 아예 이쪽 남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을 잡고 있는 정치 세력이면서 군사 세력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란보다는 좀 더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때린 거잖아요. 얘네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먼저 때렸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서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방전을 하다가 서로 뭔가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계속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현재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에 민감하게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그 불씨처럼 계속 남아있는 거라서 뭐 시장이 뭐 좋고 그다음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이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뭔가 좀 찝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중동 문제는 시장에 지금 당장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이란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뭐 호르메즈 해협을 뭐 막는다든지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고요. 관련된 종목의 매매는 조금 타이밍을 짧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과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잡아봤고요. 잠시 후에 장은희 캐스터와 함께 시장의 내부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주말 사이에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B컷 가능성도 제한을 하지 않게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불기둥을 뿜은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했는지 이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25일에 반도체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4분기에 공개가 될 차세대 AI 칩이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공냉식이 아니고 더 진보적인 수냉식 설계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살짝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공냉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공기를 통해서 서버를 냉각시키는 방식이고요. 이 수냉식 같은 경우에는 배관 안에 있는 뭐 액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환을 시켜서 서버를 냉각하는 것이 바로 이 수냉식입니다. 살펴봤더니 이 수냉식은 공냉식에 비해서 전력을 28%가량
덜 쓰게 만들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량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액침 냉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이 아니고 전기가 통하지 않은 특수 액체로 냉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불타오르는 것도 이쪽 관련 섹터입니다. 그 안에서 KN솔이 25%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데 살펴봤더니 액침 냉각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 회사 서브머와 협력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GST 역시도 액침 냉각의 대표 종목으로서 강하게 상승 탄력 나오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알고 봤더니 정유사도 이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 엮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성장 동력으로 액침 냉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중동 위기가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이슈는 바로 항공사 쪽입니다.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9월 금리 인하가 100% 확실시 된 상황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1325원으로 뚝 떨어진 채 출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항공사들이 또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비라든지 정비비라든지 리스료 이런 것들을 다 달러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비용 절감 효과를 또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연료비는 항공사들의 실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례 한번 살펴봤더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던 연료비에서 800억 원 정도의 감소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단 달러 약세로 인해서만 800억 원이나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이렇게 비용 감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대한항공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왜냐 살펴봤더니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가량 껑충 뛰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12%라는 숫자는 모든 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은 아니고 진에어였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살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LPG였습니다. 중동 리스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또 WTI가 2%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 마감이 됐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이 사이에서 대규모 공습이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데다가 가자지구 쪽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좋지 않은 성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갔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강하게 불기둥을 뿜었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분을 꽤나 많이 토해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인데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더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을 50%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3%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서 트럼프가 7%가량 뒤처졌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말 사이에 결국에 케네디가 출마를 포기를 하고 트럼프 진영으로 합류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 지금 트럼프 관련 종목인 우크라이나 재건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G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가까이 낙폭을 그리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쪽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준으로 인해서 일감을 가득 쌓아놓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노조가 또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카드를 떠내들었다고 합니다. 파업이 만약에 본격화되게 된다면 선박 납기일이 미뤄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도 물어줘야 되고요.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 속에 오늘 HD 현대미포가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강세 업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뭐 항공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좀 미루고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카카오가 네.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시니까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번 주였죠. 저번 주부터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는 금리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학습 효과도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라는 거를 시장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가 고민이 돼요. 시장 색깔은 바뀌고 주도주는 부재한 상황 안에서 시장 색깔이 바뀔 때 올라오는 종목이 실적은 뚜렷하지 않은데 올라올 때 이럴 때가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시장 추종자분들은 당연히 뭐 네이버 카카오를 플레이를 하실 거고 다른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이쪽을 본다라고 하면 좀 뭐 플레이를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입니다. 네, 아직이고 제 기준에서는 좀 시장 영향을 반영을 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좀 기다리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플랫폼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기 때 그 정도 뭐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을 안고 주가는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카카오는 저도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 이슈도 영향을 주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한창 잘 나갈 때는 글로벌 피어 그룹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좀 비교하기도 힘든 뭐 메타 이런 그룹들이 한 20배 내외에서 움직일 때 뭐 혼자 40배 움직이면서 그렇죠. 뭐 성장이 뭐 엄청나게 나타난다. 그때 카카오 100배였죠. 뭐 그렇게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뭐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히려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린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도 밸류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메타 같은 종목은 상승하고 네이버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죠. 기껏해야 뭐 메타가 한 25배, 지금 뭐 네이버가 한 20배 내외 정도에 조금 하회하는 정도니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양사의 어떤 액티브 유저를 고려해보면 그 정도의 할인은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이 거래 증가와 수급 변화는 조금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 전전일에 목요일날 나타났던 강한 반등과 거래 증가에서 일단 외국인 수급이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틀 연속의 반등이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건 최소한 하락은 조금 멈추고 제한된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전환하지 않았나라는 정도의 기술적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실적도 쫓아가지 못할 뿐더러 현재 구간에서 더 눈에 띄는 그 흐름은 네이버보다도 일단 약하다라는 거죠. 거래도 실리지 않고 있죠. 뭐 수급의 유입도 일단 제한적으로 보이죠. 반등의 폭도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낙폭과 대주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가 더 올라올 자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현재 실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펀더멘탈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수혜는 아무래도 네이버 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 정도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저는 뭐 여러 종목들이 보이지만 이 매크로 지표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보여요. 네. 일단 환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두 종목 항공과 유틸리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한국전력, 대한항공, 뭐 진에어 그 외에 여러 가지 LCC들이 조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원화 강세 지속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 원화 강세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괜찮나요? 저는 보통 이렇게 뭐 환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 고려하는 게 환의 방향대로 뭐 비용이 줄어들거나 이익이 늘 때 그런 종목들은 우선은 반응은 해요. 네. 우선은 반응을 하다가 실제 이제 마지막에는 실적에 따라서 또 갈리죠. 이건 아주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우선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좀 뚜렷하게 지금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봤을 때 생각을 했던 게 아, 첫 반등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래도 플러스 알파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나머지 성장주 쪽을 봐야 되겠다는 시각이었는데 오늘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이 좀 또 강하게 나오니까 네. 흔들리는 면이 있는데 아직은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초입 구간이죠.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초입 구간에서 뭐 금리와 연관되는 그다음에 환에 대한 변화, 뭐 달러 강세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되고 원화 강세 쪽으로 나아가는 일부분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좀 긍정적인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유틸리티하고 그다음에 항공사 중에 저는 뭐 중소형주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형주 두 종목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은 우리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로 인한 효과와 유가로 인한 효과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지표 두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물론 유가는 뭐 중동 문제에 따라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8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나서 80달러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좀 머물고 있는 양상이라서 유가도 뭐 급등만 없다면 일단 긍정적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오는 측면에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게 일단 1차적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수입하는 거니까 달러 약세가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 추정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만약에 안착된다면, 그러니까 현재 레벨로 안착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들 종목이 정말 지겹게 뭐 지수 올라갈 때도 내리고 지수 내려갈 때도 내리고 뭐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그런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재 레벨만 유지해줘도 3분기의 실적은 꽤 올라올 개연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대한항공 같은 종목은 3분기가 성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화물이라든지 뭐 여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실적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오히려 그 외적 요소로 밀렸던 것인데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업종은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 거예요. 환율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금리 효과도 보는데 우리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가 다 달러 부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 효과도 있고 환율 효과도 있는 그런 종목은 뭐 상대적으로 성수기를 맞이해서 실적이 원래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었던 뭐 진에어 같은 LCC 같은 종목이 밀고 올라오고 있으나 펀더멘탈 개연성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매크로를 움직이는 두 가지 업종이 과거 우리는 뭐 이사님도 충분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부터 유동성 관련 종목으로 꼽았던 게 은행, 네. 증권, 건설인데 당연히 이제 뭐 지금은 그런 얘기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은 이미 따로 움직이고 있어서 배제로 하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로 건설과 증권이 최근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 업종도 자리가 더 남아 있을까요? 그러네요. 이게 반영해서 건설 같은 경우는 컨셉이 뭐 전체 매출에서 주택 매출이 높은 쪽으로 집중적으로 뭐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쪽이 강한데 네. 아 그러네요. 이걸 반영해서 꽤 올라왔다 보여요. 올라왔다 보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아, 이 시장을 보면서 금리 인하랑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쪽을 놓고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를 접근해야 되나?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상승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저라면 기다려볼 것 같아요. 건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PF 이슈가 아직 마무리 안 되었다 보니까 좀 기다려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쪽으로 좀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 증권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 외에 이제 뭐 해외 쪽에 매매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PF 이슈가 없는 증권주도 있다 보니까 실 증권주는 지금 달라지는 환경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은행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고평가 논란이니 그다음에 뭐 피크아웃 논란이니 뭐 여러 가지 있었고 배당 빼면 뭐 있어라고 했지만 네. 결국은 뭐 KB금융이나 이런 대형주들이 계속 올라왔고 뭐 장중에 신한지주 같은 거 변동성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증권주도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형주만 봐야 되나요? 우선은 대형주 위주로 보고 중소형주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은행이랑은 조금 다르게 중소형주는 볼 수 있는데 단 PF 이슈가 없는 쪽, 없는 중소형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내 외에 이제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네, 네. 그렇게 같이 중소형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증권업종,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리 이슈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뭐 한 번 내리는 걸로 끝이다 아니면 뭐 두 번 정도 내리면 끝이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금리 관련 이벤트는 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장기적인 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 앞전에 자기들의 원재가 있잖아요. 큰 사고 치고 나서 주가가 그때 고점이 지금 뭐 GS건설 중심으로 4만 원대에서 12,000 원대까지 거의 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왔던 거죠. 이 구간 동안 공사도 잘 못했고요. 당연히 공사도 안 맡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그때 그 정도의 대형 사고 냈는데 누가 GS건설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건설하지 못한 게 오히려 지금은 반작용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거래도 꽤 증가하면서 올라왔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게 올라온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라는 거죠. 그 월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월봉으로 보면 뭐 지금의 반등은 지난 저점을 찍었던 게 2023년 10월 달인데 그때가 이제 12,000원입니다. 고점은 지금 2022년인가요? 이때가 2023년으로 보이는데 그때 이제 한 45,000원, 5만 원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폭락 이후에 지금 뭐 두 달간 반등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누렸던 밸류에이션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 있어서 현재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좀 적다. 왜냐하면 아무도 공사 안 맡겨주니까 자기가 땅 사서 자기가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오히려 GS건설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소위 이렇게 리스크로 막 헤매고 있을 때 공사 따간 게 누구냐면 현대건설이에요. 네. 근데 현대건설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죠.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증권주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일단 대형주 쪽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조선업종이에요. 네네. 최근에 나쁜 얘기 나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네네. 다 뭐 수주 는다, 뭐 네. 고수익성이다. 아까 이제 장은혜 캐스터가 언급했던 뭐 이 그 노조 이슈가 있는데 네. 근데 뭐 노조가 예전처럼 그렇게 앞뒤 안 재고 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그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조정이 나오니까 뭐 환율은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뭐 환과 연관해서 이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3분기가 또 조업 일수 반영되는 게 적다 보니 네. 좀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른 분기보다 덜 할 수 있는데 조선주는 실적 보고 그렇게 플레이를 안 해왔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파업을 만약에 부분 파업을 28일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주가로 보면 그때가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고 그냥 뭐 이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조업 일수 뭐 그런 걸 반영해서 주가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기다렸던 조정이 이제 왔다. 그러면 기다린 조정이라고 하면 맞이하는 거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회로 보고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도 뭐 동일한 의견인데 한 가지만 얹자면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둔화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조선가가 상승이 멈췄고요. 중고선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다시 상방형으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일감이야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긍정적인 양상이 이어진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쪽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건 오늘도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소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이게 뭐 시장이 안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약세를 보일 때 거의 뭐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많이 밀리고 있어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테크윙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오를 때도 좀 강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한 6, 7% 그냥 내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이들 종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쪽은 IT를 플레이한다라고 하면 대형주 쪽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후공정 HBM 쪽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하반기 정도가 돼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들에서 원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 수주도 미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코어스 랑거를 놓고 이제 계속 뭐 HBM 쪽은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국산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늘릴 수가 있다 보니까요. 그 현실이 이제는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 장비 나간 걸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네, 지금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쭉 점검해봤는데 뭐 펄어비스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좋게 보는 네. 업종이나 종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엔터 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최근에 뭐 금리 인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업종 등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트렌드의 하나가 빈집 형태를 갖춘 종목,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쪽, 그다음에 뭐 엔화에 대한 방향성의 영향을 받는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뭐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반기에 위버스 수익화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졌던 음원, 그다음에 콘서트 외에 돔투어 콘서트,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위버스의 수익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최근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부분도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돔투어를 돌 수 있는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BTS는 당연하고 이번에 뉴진스가 도쿄돔 콘서트에서 해당 한 30억 정도의 수익을 거뒀죠. 이제 그 퍼포먼스가 투어를 돌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가 예정대로 예정의 기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이미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업종에서 뭐 저도 LCC는 별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정도는 생각보다 지금의 거시 지표라면 좋아지는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성수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외환시장과 금리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달러 부채라고 하는 게 달러가 강세면 부채가 계속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원화로 갚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부담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항공업종의 수익에서 이 경상 요인이 작용하는 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때도 이 경상 부분의 변동성 자체가 큰 부담이 돼요. 근데 지금 그 경상 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앞단의 영업 비용에서는 지금 유가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뒷단에 지금 이 경상 요인에서는 금리와 환율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예상도 좋지만 예상보다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일주일간 그 증권사들의 이 컨센서스를 쭉 보면 대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 항공업종, 대한항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공업종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쫓아가긴 어렵겠지만 최근에 뭐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정도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하락은 좀 멈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 확실한 좀 반전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